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오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들께서 신발 추천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잘 신는 신발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운동화부터 구두, 부츠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나이키의 에어포스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화이트랑 블랙이 있는데 이 에어포스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신발 중에서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부츠컷이나 이런 와이드 팬츠를 되게 자주 입는 편인데 그런 바지에는 이 에어포스가 가장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거의 데일리로는 이 신발들이 가장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가장 먼저 구매를 했던 색상은 이 화이트 색상인데 이 화이트 색상은 주니어 사이즈라고 해서 GS 사이즈로 먼저 구매를 해서 우먼즈 사이즈로 구매한 이 블랙과 아주 살짝 생김새가 좀 달라요. 이 GS 사이즈가 주니어 사이즈의 신발이라 가격대는 좀 더 저렴하긴 한데 저는 이 우먼즈 사이즈의 에어포스가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블랙 색상을 좀 더 자주 신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에어포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별 생김새를 꼭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최근에 구매한 요 나이키 코르테즈인데요. 이 신발은 제가 스커트를 입을 때 신으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앞서 보여드렸던 에어포스는 부피감이 좀 적당히 있는 신발이라 신발을 덮는 바지에 신으면 앞코가 적당히 보여서 밸런스가 좀 맞는 느낌인데 이 코르테즈는 엄청 얄쌍하고 동글동글해서 앞부분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덮는 기장의 바지에 신어주면 발이 좀 너무 작아 보여서 밸런스가 좀 깨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르테즈는 기장이 좀 짧은 바지나 스커트에 신어주기 아주 좋은 운동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발이 좀 얄쌍하게 나온 제품이라 구매하실 때 한 사이즈 업이나 반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아주 귀여운 디자인의 이 메리제인인데요. 이 신발은 앞코가 좀 동글동글하니 귀여워서 제가 스커트나 좀 귀여운 무대 옷을 입을 때 자주 신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밑창 부분에 굽이 되게 커서 부피감이 있는 신발이라 신발을 덮는 기장의 바지 신어줘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밑창이 이렇게 좀 러프한 느낌이라 사실 꼭 귀여운 무드의 옷이 아니더라도 일반 워커처럼 신어주기에도 좋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무드로 연출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 휘뚤마뚤 신을 신발 찾으셨다면 이 메리제인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에서 좀 많이 보여드렸던 신발인 이 블랙업의 워커인데요. 이 워커가 처음에는 길들이느라고 발이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길들이고 나서는 발이 아프지도 않아서 진짜 가격 대비 휘뚤마뚤 손이 잘 가는 신발이라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이 신발이 진짜 마음에 드는 이유가 이 신발끈 부분이 짧아서 기장이 긴 바지 신어주면 이 신발끈 부분이 딱 가려져서 블로퍼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블로퍼처럼 신어줄 수도 있고 스커트나 짧은 하이 신어주면 또 워커로 신어줄 수도 있어서 진짜 활용도가 좋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활용도 좋은 베이직한 워커 찾으셨다면 이 블랙업 워커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큰맘 먹고 구매한 이 닥터 마틴 신발인데요. 이 신발은 제가 아직 길들이지 못해서 오래 신으면 좀 아프긴 한데 반바지나 스커트에 신어주면 제 느낌이 확 살아서 포기할 수 없는 신발입니다. 근데 신어봤을 땐 생각보다 엄청 못 걸을 정도로 아픈 정도는 아니어서 충분히 길들이면 자주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 신발끈을 끝까지 다 묶어주지 않았어요. 한 칸 정도 띄어서 여기서 해줬고 그리고 신발끈도 굉장히 넉넉하게 최대한 이렇게 당겨가지고 아니 뭐라 해야 되지? 풀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줬고 신을 때도 사실 지퍼도 다 잠그지 않아요. 한 이 정도? 좀 해주면 널널해서 발이 그나마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신발이 무엇보다 굽이 이렇게 높은 게 아주 마음에 들고 또 얘도 앞서 보여드린 블랙업 워커처럼 긴 바지에 블로퍼처럼 신어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좋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근데 혹시나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약간 보헴색 무드의 옷을 좋아하신다면 하나쯤 장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편안한 신발만 신는 제가 아주 가끔 신는 요 구두인데요.
저는 이 구두가 무광인 게 무게감 있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구두를 또 잘 안 신어 버릇해서 사실 구두를 신으면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주 안 신긴 하는데 이 무광의 블랙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신고 싶을 땐 양말에 이 구두를 신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신으면 생각보다 예쁩니다. 그리고 발도 좀 안 아파서 얘가 이렇게 살짝 뒷부분에 쿠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두보다 좀 덜 아픈 구두이지 않을까. 제가 많이 안 신어보긴 했지만 그리고 저처럼 구두를 신으면 발이 많이 아프신 분들께 양말을 신고 이렇게 구두를 신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부츠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처음 보여드릴 부츠가 이 네즈온 부츠입니다. 이 부츠는 연예인들도 많이 신으시고 워낙 유명한 부츠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유니크한 버클 디테일에다가 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되게 높아서 신으면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저처럼 키장녀이신 분들한테는 이 부츠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츠를 230으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칼발이라서 그런지 살짝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칼발이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스웨이로 신어줄 수 있는 보헴서의 부츠인데요. 얘는 이렇게 아예 적지 않은 모양이고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어서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접은 모양이 더 예쁘긴 해요. 근데 얘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받아보고 가격 대비 너무 비싸다고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제품인데 긴 바지에 신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좀 짧은 하의보다는 긴 바지에 신어줄 때 더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대신 근데 통이 너무 넓은 바지나 너무 심한 부츠컷 바지보다는 이 부츠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바지로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짧은 하의에 신어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헴서의 하의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긴 바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보헴서의 하의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부츠를 하나 있으시면 코디를 잘 해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좀 긴 바지를 넣어서 입으실 생각이시라면 살짝 크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겨울에 아주 잘 신었던 요 루루서울의 부츠인데요. 이 부츠는 원래 베이지 색상이 제일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제 위시이긴 했지만 잘 신을까 싶어서 구매하지 않았다가 이 블랙 색상이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겨울에는 좀 주로 따뜻한 신발을 많이 찾아서 신는 편인데 이게 또 따뜻한데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겨울에 짧은 하의나 긴 바지에도 아주 잘 신었던 부츠예요. 그래서 어그부츠보다 긴 기장에 좀 완전 꾹꾹꾹 부츠를 찾으셨던 분들은 요 루루서울의 부츠 완전 강추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신발인데요. 마지막은 이번에 제가 겨울맞이로 새로 장만한 어그부츠입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그부츠는 살짝 긴 기장의 채슈나 책상의 어그였는데요. 이번에 좀 데일리로 신기 좋은 블랙 어그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아직 신고 나가진 못했는데 짧은 어그라 활용도도 좋고 니삭스에 신어주면 너무너무 귀여운 신발이라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어그는 겨울 근본템이 된 것 같아서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워지기 전에 얼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경험상 겨울에 구매하려고 보면 매번 품절이라서 구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구매하셔서 겨울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신는 신발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가지고 있는 신발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들로만 추려서 가져온 영상이니까 이 영상 참고해서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